네, 뭐 시사한 반대로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또 내년 1월에는 또 추가 인상도 유력하다라는 뉴스 이슈입니다.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이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 금통위 의사록이 지금 나왔잖아요. 어제 네. 나와주면서 이 6명 의원 중에서 이제 4명이 그 이번 달에 금리에 대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. 이 부분이 나와주면서 뭐 그 전부터는 얘기가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.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%를 넘어서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적인 문제고 네.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그 물가 상승률과 함께 금리가 올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실현됐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 달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0.75%잖아요.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년에 이 1월달과 2월달에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, 기준금리 내년 상반기 때 봤을 때도 지금 최대 1.175%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오르는 게 맞냐, 안 맞냐,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, 네. 맞다라는 게 우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 쪽의 내용은 너무 급격한 거 아니냐, 급박하게 오르는 거 아니고,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큰데,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, 어떤 자산 그 배분 효과나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자산 배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쪽으로 이 쏠릴 수가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이런 그 거시경제에 맞춰서 올리긴 올리되 좀 천천히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거든요. 네. 뭐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. 네. 이 말도 일리는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그 지금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11월, 12월에 한 차례 올릴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년 1월, 2월 달에 또 올릴 수 있냐, 올리냐, 안 올리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, 이제 내년까지 어떻게 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요한 변수에 대선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대선 전에 항상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분위기가 그렇죠. 네. 좀 있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이 금리를 대선 전에 뭐 두세 번 올리는 거에 있어서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아니면은 위쪽 1.5 뭐 이 정도 오른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죠. 네. 저희가 네. 판단할 건 아닌데 우선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상은 이 올리는 게 어떻게 좀 그 당연하다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게 좀 이게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아까 그 말씀하신 경우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 시사하는 바 뭐 이런 건데 네. 그 시장에서는 예전의 금리 인상의 충격을 보는 것과는 지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지 않겠는가. 네네. 과거의 금리 인상 때와 지금 환경은 다르니까. 그쵸. 네,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좀 충격을 좀 의식하는 표를 의식하는 쪽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. 네. 네. 그리고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수혜 얘기로 지금 또 뭐 관련 테마 이제 뽑아 오셨지만 네. 그 이미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. 그렇죠. 그리고 또 기남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. 왜냐하면 지금 PMI 지수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구매자 지수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은 경기 둔화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고용 지표도 안 좋잖아요. 네.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부분의 이슈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.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.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. 답은 없는 거고.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반대에 대한 의견이 그래 올리긴 올려라.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.
뭐 지금 현재 뭐 경제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뭐 서민에 대한 어떤 GDP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자 이제 우선은 이걸 떠나서 이제 주식시장 네. 예, 측면에서는 본다고 한다면.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옛날에 어떤 이건 최근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 좀 그 약간 그 기저효과도 좀 있어요. 너무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네네.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전에 어떤 금리 인상과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전에 이 금리 인상했을 때 주식시장 수혜를 받던 업종들이 지금은 수혜를 지금 거의 안 받고 있는 그렇죠. 예,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관련 테마로 뽑아주신 게 은행, 보험, 핀테크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은행 쪽 금융지주사들 주가 상황 보면 안 좋아요. 그렇죠. 네. 예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우선 제가 이 금융 쪽을 뽑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하겠지만 금리 인상이 촉발된 게 이 원자재 가격과 이제 물가잖아요. 네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제 수혜주는 이제 원자재. 이 수혜 그 관련 수혜주라 볼 수 있겠는데 금리 인상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전통적인 이 은행 보험 그리고 이제 핀테크 이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. 우선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하지만은 지금 은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 어떤 이자 마진에 대한 수익 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. 정부가 지금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렇죠. 있잖아요. 네. 뭐 뉴스도 많이 봤어요. 이게 어떤 국민들의 좀 불만일 수도 있는데 금리를 뭐 이제 대출을 줄이는데 금리를 올린다. 그렇죠.라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가 뭐 어떤 대출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전에 이자 수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대출은 제한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마진 스프레드를 유지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리 수혜해 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정부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그 전에 어떤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건 미미하다. 그렇죠. 이미 시장에선 매출에 대해서 실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. 네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은행 업종이 금리 수혜제보다도 이제 정부 정책이 이 좀 바뀐다고 했을 때 그런 수익과 어떤 그 주가가 좀 더 반응을 한다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역시 네. 보험 쪽이 그나마 좀 정부 정책과는 좀 약간의 좀 리스크를 좀 그 경감시키는 업종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. 이 보험 업종 같은 경우가 생부 손보가 좀 다르죠. 예, 그렇죠. 네. 지금 현재 뭐 코로나가 그 이제 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생명보험사와 이제 또 손해보험사 간에 어떤 뭐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생명보험사나 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대한 보험에 대한 비중이 많은 뭐 그런 그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은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수혜가 좀 덜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 자동차 운행 많아질 거고 뭐 손해율을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손보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? 네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손해보험사보다도 생명보험사 생보 쪽으로 예, 생보 네. 쪽에 관심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핀테크는 어떨까요? 네. 그러니까 핀테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보험과 은행은 이제 금융 쪽이고 네. 핀테크는 지금 현재 비금융 쪽이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과 이 은행과 보험 쪽에서의 그 어떤 그 잉여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핀테크로 많이 몰려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대출이나 뭐 퇴직연금 이런 쪽에서의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은 이 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
이 은행 쪽에서는 이 정책이 비우호적인데 네.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이 되고 그리고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개정이 되면서 오히려 좀 이 핀테크 쪽이 금융 쪽으로의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핀테크 관련 금융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수혜가 더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접근할 관련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일반 이 은행 네. 보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와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이 분야는 네.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어떤 수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쭉 들어보니까 이 지금 뽑아주신 관련 테마로 은행, 보험, 핀테크 중에는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핀테크로 느껴지는데 네. 보험으로 뽑으셨어요? 네. 이번에 핀테크는 좀 너무 좀 광범위하죠. 아, 그래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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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물론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뭐 이렇게 금융 기업들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선은 이제 전통 은행에 대한 이 그 기업을 좀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낫지 네, 않을까라고 네.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역시 이제 은행 업종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그나마 좀 그 많이 좀 괜찮은 이제 보험 업종을 네. 이 인플레이션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제 수혜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좀 네.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이 워낙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네, 좀 살펴보면서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. 네. 지금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뭐 손해보험이 보다도 그 생명 쪽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, 네. 생명 쪽과 손해보험 쪽에서 특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하나 둘 살펴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 금리 상승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보험 업종 같은 경우도 배당률 굉장히 높거든요. 네. 근데 수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이 삼성생명이죠. 삼성생명 볼까요? 네.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생명 쪽도 그렇지만은 이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험 업종 쪽에서는 이 항상 탑픽으로 그렇죠. 꼽히는 종목이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특화됐었던 부분이 전체적 판매는 약간 그 매년 이제 매 분기로 봤을 때는 둔화가 좀 되고 그렇죠. 있는데 네. 뭐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마진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뭐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주가가 이제 5월부터 주가가 좀 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좀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생명의 이 목표 주가는 10만 원 이상. 은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생명이 그 전에 약간 이 주가가 이렇게 좀 그 정체됐던 이유가 이 삼성 그룹주들의 그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약간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떤 이제 이 삼성그룹 안에서의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동양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생명 업종 안에서 배당순이 굉장히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제 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전업주부분들, 네. 뭐 주부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양생명이 지금 어린이 보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네.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좀 춘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손해보험 쪽에서는 하나 손해보험이 그나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에 대한 수혜가 있었어요. 네. 작년 말부터 좀 네. 있어서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도 그렇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네. 예,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5월부터 정체돼 있지만 뭐 크게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 안에서는 하나 손해보험을 네.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증권사들도 이 하나 손해보험의 목표 주가는 6,300원 이상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지금 현재를 저평가로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가장 선호하신 종목 그러면 삼성생명일까요?
그렇죠. 생명. 네. 아무래도 탑픽. 네. 그래서 이제 뭐 보험업종 안에서 고를 때 뭐 저도 이제 잘 이제 뭐 수혜가 되면서 주가 잘 오르는 종목들을 좀 관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쵸. 말씀 삼성생명의 뭐 브랜드 가치도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던 어떤 대주주 지분 매각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보험업종 안에서도 압도적인 자본을 뭐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이런 삼성생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땐 충분히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가에 그러면 매수 가능하다. 네, 저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네,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증권사도 11만 이상 받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뭐 7만 5천 원 정도를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근데 7만 5천 넘었을 때 뭐 제가 봐서 연말 갔을 때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차로 잡고 그 다음에 돌파했을 때는 2차적 목표 주가를 상승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손절은 어떻게 볼까요? 손절은 뭐 6만 2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네. 근데 이 가격까지 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자, 오늘 머선 1구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